경북 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와 경북관광공사는 오늘부터 2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세계 관광자원 박람회에 참가해 유커 유치 활동에 나섭니다. 이번 박람회에서는 경북 북부권의 전통과 자연을 주제로 한 홍보 부스가 운영되며 현지 여행업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관광객 모객 활동에 나섭니다. 경북 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는 안동시와 영주시, 영덕군, 울진군 등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지난 2006년에 결성한 것으로 북부권의 관광진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